무서운 사람이 있다. 반가운 얼굴, 그리운 얼굴. 아이고. 보고 싶어요. 큰 오빠가 앞치마를 들고. 어, 뭐야? 이야, 저 폰이 아니야. 폰이요? 옛날 택시지. 완전 옛날 택시네. 누가 오셨는데? 와, 안녕하세요. 아이고. 와, 안녕하세요. 아이고, 야. 어서 와. 옆에 누구야? 아니야. 아, 오빠라고. 영란하냐? 아까 전화 근데 목소리가 다른 사람으로 들려. 아랑께서 잘 지냈어. 어서 와. 네. 이렇게 잘 지냈어. 네. 아이고 교동만. 네. 아이고 교동만. 그래, 나 이거 장갑이 껴서 그래. 아이고 반갑네, 우리 동생 영숙이 아니야. 근데 하나도 안 변했다. 진짜 오빠? 그럼. 저기 임서방이 잘해주고. 뭐 셔츠 메리아스. 아이고 저 위에다 올렸나 봐요. 일단 예, 여기다 올려. 그냥 아주 반가운 손님들인데 또 뭐 또 사왔어. 아까 목소리가 근데 다른 사람 같았어. 야, 일부러 그랬어. 오빠. 나는 전혀 몰라. 누나 오빠 그래서 전혀 생각을 못했지. 너무 반갑지 않아? 반갑지 않고. 야. 어디 저기 조금 걸터앉아. 덥다. 자, 들어오십시오. 여기 좀 시원해. 아, 들어. 시원하다. 시원하지, 들어. 아이고. 오, 시원하다. 여기가 이제 우리가 보통 여기 식사는 이제 뭐 네, 여기였구나. 여기서들 하고 일로 이사 와 보고는 처음 아빠 그러지. 저기 여기가 이제 이렇게 돼서 여기 주방이고 저기서 봐요. 어, 진짜 지금 큰일. 어, 그 처음이로구나. 주방이고 저 마주 보이는 데가 이제 화장실이고. 화장실. 오, 좋네. 딸내미는 친정은 뭐 가져갈 챙길 거 챙긴다는데. 챙길 거 무슨 뭐 에어컨이나 가지고 와요. 이제 찬바람 슬슬 나니까. 우리 집도 있어요. 앉아 그래, 거기 앉아. 두 사람이 한복 입고 오니까 정말 추석 명절 같다. 그러니까요. 어, 얼마나 좋아. 그나마 이거 입으면 좀 명절 같아. 더 명절 같아. 근데 사실은 최불암 선배나 김혜자 선배가 계셨으면 정말 더 그렇죠. 좋았을 텐데. 더 좋았을 어서 텐데. 와라 우리 그렇죠. 영숙이랑 우리 저기 임서방 이랬을 텐데. 그래도 느낌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요. 곱게 차려입고. 그러니까는 그 어젯밤부터 설레더라고 사실은. 그렇지. 간다고 막상 마음을 먹으니까 기대도 되고. 그리고 이제 내가 나이가 있으니까 실제로 친정이 없어. 그렇지, 그렇죠. 친정이 없어요. 어머니 맞아, 돌아가시고 아버님 돌아가시고. 그럼. 친정이 없으니까 그래도 온대니까 왜 친정 집에 가면 마음이 편하고. 맞아, 좀 쉬잖아. 옷도 좀 편하게 입고. 그리고 누워 있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고. 내 집이다. 그건 내 집이니까. 어리광도 부려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오면서. 큰 오빠가 맛있는 거 많이 해주겠지. 당연한 거지. 많이 해주겠지. 그 생각. 그 생각하고. 아, 당연히 뭐. 그럼. 너 이번에 어떻든 간에 오늘 출연한 걸로 꿈을 다 거의 이뤘어. 오, 진짜? 못 이룬 거는 유인천 장관이야. 뭐 공직에 있으니까. 공직에 뭐 통화는, 있으면 뭐다? 아니 그건 나도 모르겠어. 통화는 이렇게 했고 아까 얘기하던 홍성에. 홍성에 못 온 거. 그거 두 사람이야. 아니 오늘 안 오면 이혼한다 그랬거든요. 그게 있었구나. 그래 맞아. 뭐가 이렇게 또 강압적으로 그래서 왔구만. 이혼당했어. 그런 신랑이 어디 있어 지금. 맞아. 공원이 드리는데 가봐. 그게 다 돈덩어리야. 그래. 그랬는데. 돈 많어. 잘했어. 안 그랬으면 잘릴 뻔했어. 선물도 많이 샀어 그래서. 그래. 카드 많이 긁었어요 지금. 정말 하여튼 잘 왔어 두 사람은 정말. 그럼요, 반갑고 진짜 정말 나는 그것도 보고 이거 이런 거 보니까 진짜 옛날 생각나고 그럼. 참 좋다 이거 온 가족이 또 빙들 앉아서 방 까고 전 부치고 논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재밌겠어. 어머 너무 반가워. 어머 너무 반가워. 어머 그럴 건데 이령 언니 수미 언니 어머 나 눈물 나오려고 그래. 어머 정말.
왜 문을 안 보이냐? 우리가 가자, 글로 가자고 그러고 있는데. 어서 잘 지냈어? 영란이 맞구나. 아유, 오빠. 아이고. 오빠, 알통. 알통. 다 빠졌어. 다 빠졌어. 알통. 다 빠졌어. 안 빠졌는데. 다 빠졌어. 안 빠졌어. 밥맛 영란이. 아유, 영란이. 밥맛. 아이고. 잘 지냈지? 잘 지냈어. 야, 아직도 이거 하냐? 아니, 영란이 형 만져본다고 그래서 심중을 준 거예요, 여기다. 언니, 언니. 자, 이 약 하나 좀 먹어봐. 네네네. 먹어봐, 먹어봐. 먹어. 만들면서 하도 먹어가지고. 잘 만들었네. 그럼. 아니,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것 만들 생각을 했을까? 오랜만에 맛보는 고향이 오랜만에 맛보는 고향의 향치다 향치. 많이 지내야 돼 그러니까. 쫄깃쫄깃한 게 맛있네. 진짜 맛있어. 반죽을 해주니까 잘했어. 아 맞다. 반죽을 해주고 갔냐 맞냐. 반죽을 해주고 갔어. 뭐 이것저것 넣고. 네, 시계, 영란 시계 직접 만든 거야, 어때? 응? 직접 만든 거야. 여기. 직접 만든 거야. 지금 만든 거야? 응. 너무 맛있어. 그렇게 많이 안 달고. 응, 안 달고. 어, 너무 맛있어, 언니. 언제 먹어도 맛있어, 이거 지금. 어, 맛있어요. 네네네. 여기 저 우리 둘째 사위가 또 사업을 잘 하고 있으니까 네네네. 아까 선물 한 보따리 들고 왔는데 선물 좀 공개하죠. 아 맞다. 아까 뭐 이거 어딨죠? 많이 들고 오셨는데 선물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도 몰라. 그냥. 아니야. 요런 젊은 아이들은 이런 거 입지 않나? 저기요, 이거요. 복귀룡만 이런 거 좋아하지. 요거 하나 주세요.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아우 그래? 저같이 가는데 그래도 내가 써야지. 일단 선물은 다 고마운 거야. 엄청 많이 가져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잠시만요. 사람 수로. 사람 수대로. 사람 수로? 어떻게 하나씩 꺼내서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것도 오픈을 해야지. 이리 줘봐. 주인공들이 네네. 열어줘요. 선물이 다 다른 거 같은데? 이거는 큰 오빠 거. 거. 이거는 큰 오빠 거. 어이 내 거? 아유, 역시 백의 민족이라서 또. 오빠는 군청에 다니면서 하얀 와이셔츠 입었던 거. 고마워요. 아유, 잘 입을게요. 이거는 막내. 우리 막내 금동이 거. 감사합니다. 금동이 또 일할 때 딱 어울리라. 그러니까요. 저한테 잘 어울리는 색깔인데. 네. 네. 수면이. 그리고 일령 언니는.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옛날에 내가 아 이쁘다. 옛날에 내가 혜자 언니한테 엄마한테 흰색 가디건 산 거 언니가 막 부러워하고 그러는 씬이 있었어. 그랬어. 그래서 그거 생각나 산 거고. 아 여름 시원하겠다. 기동이 오빠는 신발. 신발? 응. 신발을 아유. 아, 우리 닭장 들어갈 때 신으면 좋겠다, 이거. 아, 좋다. 좋지? 편해 보이지? 편해 보인다. 예, 좋다. 응? 잘 지낼게. 응? 어? 그리고, 응? 이거. 와. 혜정이 가봐.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이구. 와. 백. 안에. 푸라닭. 푸다닥이야, 푸다닥. 이렇게 가로름해도 좋아. 네,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니시라고. 화장품. 우리 올케. 어머. 아이고, 아이고. 우리 올케. 어머.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뻐져가지고 시집 한번 떠가라고. 네. 시집 가면 안 되지. 그런 악담을 하면 어떡해. 아, 그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지. 와, 내 선물 너무 좋은데? 자, 그래도 감사한 마음을 그냥 박수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입겠습니다. 아이고.
그냥 오는 것만도 선물인데. 한 사람 한 사람 신경을 썼다는 게 그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시장 한 바퀴 싹 돌았어요, 두 시간 동안. 나는 사실 일용 언니가 제일 많이 보고 싶었어. 아니 영란이가 네. 결혼 전까지 이틀에 한 번씩 만났어 나랑. 그리고 그때도 내가 수면이 집에 가면은 언니가 큰 다라에다 김치를 담그고 있어. 나는 그게 참 신기했어. 그랬어? 나는 그때 시간이 방송 없고 시간이 남아도 김치를 담지는 않거든. 자거나 그렇지. 뭐 책 보거나 영화 보러 가거나 이런 거 하겠지? 공주 생활 한 거지. 아니 근데 공주 생활 한 거지. 아니 근데 그게 신기했어. 그랬을 것 같아요. 쉬는 날 집에다 김치 담그고 계신 모습이요. 김치 언니가 막 김치 담그고 언니 집에서 밥 많이 먹었어요. 그랬을 거야, 그럼. 나는 영화를 같이 할 때 총각 김치 가져와서 밥 먹을 때 구워 먹었던 맛이 그 맛은 어디서 시장에서 산도 안 나. 그 향취가 있어. 근데 영란 씨는 이 전원일기 출연한 계기가 하와이 여행 때문에? 아니 그 내가 MBC 가갖고 얼마 안 있었을 때 한 작품인가 두 작품 했을 때 이현웅 감독님이랑 하와이에 한국인을 찍으러 갔어요. 한국인 그래 네. 같이 그때 뭐 여권도 잊어버렸다는 얘기가 글쎄 말이에요. 여권도 잊어버렸지 네. 내가 그랬어. 너무너무 이제 촬영 분량도 많지 않고 너무너무 놀다가 원수건이랑 너무 신나게 놀다가 나는 그걸 몰랐어. 그때는 처음 나갔거든 외국을. 그래서 체크 다 쓰고 버리면서 비행기표도 버렸어요. 어머. 여권이 아니라 비행기표예요. 비행기표요. 아이고. 그래도 나는 MBC고 태양공인데 설마 나를 놓고 가겠어? 근데 그렇지. 정말 영란이 짐 빼 그러더라고. 근데 나 거기서 놓고 이현웅 감독님하고 우리 그 정치조 선생님하고 정치조 감독, 촬영 감독 거기서 이제 인서트 하려고 남아 있었어요 두 분이. 그래서 나도 거기서 한 2박 3일 더 있다 왔어. 어,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이현웅 감독님이랑 뭐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고 보니까 우리 엄마도 쌓인 거 많나 보네. 말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응? 나는 저런 얘기 안 잊어버리는 게요. 처음에 캐스팅이 있다 와서 임평 씨 그때인데 무명 때지. 임평 씨 저 전원일기 하나 합시다 그래서 응? 전원일기를? 이렇게 그래야죠 그랬더니 저 김영란 씨 남편으로 나오는 건데 같이 출연하는 거예요. 속으로 대박났다. 전원일기 고정 멤버다 아니게. 그렇지. 그러더니 녹화는 중간했다. 결혼해서 빠지는 신이에요 이러는데 또 그럼 남 안 들리게 속으로 쌍시옷을 속옷을 야 얼마나 꿈에 부풀었겠냐 전원일기 멤버라고 그러니까 김영란이 남편인데 고정 멤버인데 그러더니 그래갖고 이현웅 감독이 그리고 당연히 들어왔는데 들어오고 보니까 내가 그때 1일 연속 하나 하고 영화 한 편이 거의 동시에. 고정이었어. 이거는 격주로 했지만은 격주로 했어도 엄청 시간이 바빴지, 너무 그래 쉽지 않았지. 너무 바쁘니까 꼭 그때는 영화사 제작부장들이 무서웠어요. 맞아. 그 사람들이 뭐 제작부장. 제작부장들이 딱 지키고 있어가지고 딱 지키고 스케줄 갖고 맨날 이 전원일기 때문에 스케줄을 좀 못 빼는 거야. 또 일일 연속곡도 하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할 수 없이 전원일기에서 일찍 시집 가는 걸로 뺐잖아. 아, 그런 또 처음 듣는 얘기다. 아, 그래서 그러니까 일찍 뺀 거예요. 안 빠질 뻔했네. 그러니까 피해를 좀 본 거네. 지금 사과해. 영란이도 임신 중에도 전원일기 촬영했잖아. 그래, 맞아. 그때 언니가 내가 언니네 집에 갔어. 그랬는데 언니가 나한테 오더니 야, 영란아. 전원일기 감독님 모셨는데 너 그 전원일기 한번 친정에 왔다 가라 그러는데 언니 내 배가 이런데 더 좋다고 그래서 내가 우리 배 이렇게 이만했을 때 갔었어. 그랬구나 임신했을 때.
그 아기가 언니 내가 집에서 사진도 있구나. 아니 그때 수면이 사진이 있더라 언니. 그래? 그때 언니 그 아기가 얘 그 아기가 지금 그때 어머, 100일 때인데 어머. 언니 사진이 있더라고.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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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갖고 있었어. 상원이 100일 때 온 거야 언니가 우리 집에. 그때 내가 내가 연극영화과를 전공하지 못하고 연기를 시작해갖고 막 하면서 배우고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자욱 언니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혜자 언니 하는 연기를 항상 이렇게 유심히 보래. 아, 참. 그래서 내가 혜자 언니 하는 거를 이렇게 유심히 못했어. 근데 언니는 진짜 잔잔한 것까지 다 이렇게 해보고 연기 얼마나 해보고 또 해보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배웠고 그 다음에는 또 인천이 오빠. 인천이요. 장관님. 그 전원일기 녹화 끝내면 그 다음날 교동마님 녹화인데 대사가 이만큼인데 갑자기 악역을 맡아갖고 이게 안 되는 거야. 그 인천이 오빠가 전원일기 녹화 끝나면 분장실에서 밤에 나를 붙잡고 가르치겠어. 잘 가르치지. 한두 번 가르친 게 아니야. 사람들 다 간대 갔잖아. 녹화 끝나고 기다렸다가 불 다 끄고. 아 불은 안 껐지. 대본 또 불 다 끄고. 아 불은 안 껐지. 대본 또 보려면 또 봐야죠. 근데 인간아. 인천 오빠가 고마웠던 게. 인천 오빠는 고고 신만 하는 걸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대본 전체를 분석하는. 그렇지. 큰 줄 긋고 작은 줄 긋고 막 분석하는 법을 가르쳐주댔어. 그래서 나는 인천이 오빠나 혜선 언니나 뭐 다들 고맙지만 진짜 고마워. 그렇지 왜 안 그렇겠어.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붙어잡고 하다 안 되면 막 눈물도 나고 짜증도 나잖아. 그렇지. 그래도 다시 해봐, 다시 해봐. 그랬던 기억이 나. 영수가 누가 더 와? 정말? 내가 이제 회장님네 집에서 다 떠난 식구들 영옥 언니에서부터 다 전화했어. 영애까지. 영애까지라니 영애가 누구야? 홍성애. 맞네, 홍성애. 전화가 돼?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직접 안 됐어. 아니, 그렇지만은 다 전화했어. 영애 됐다고 그래서 반가워서 물어보는 거야. 직접 됐나? 다 전화했어. 연락처가 없어. 없어. 근데 누가 오기는 오는구만. 오기는 오는데 누가 올지는 나도 모르겠어. 전화만 다 했거든. 그렇게 무책임하게 대답을 해? 누가 올지는 모른다고. 모르지. 오기는 오는데. 야 배고프지 내가 점심. 언니 저기 해줄게. 뭐? 저 맛있는 거. 뭐? 언니 나 갈비 먹고 싶어. 어머. 어머. 왜? 갈락 해주려고만 먹었는데. 진짜? 진짜야? 나도 모르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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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마장동에서 한우 갈비를 사왔어. 그래 언니? 근데 갈비찜은 우리가 늘 먹잖아. 거기다 쌈밥 개운하게 낙지 넣고 갈락을 하려고. 오케이 오케이. 준비할게. 그러게. 야 덕분에 또 우리까지 또 이렇게 호강하네. 나 또 갈비가 먹고 싶으니 너 저렇게 딱 맞았냐. 잘됐다. 그래 그러면은 우리는 뭐 송편 만들자 그러면은. 아 그럴까? 송편 써요? 송편 괜찮잖아. 오랜만에 송편 한번 빚어볼까? 그러시죠. 송편 만들려면은 또 단호박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단호박이 지금 여기는 없어. 현장에 가야지. 가야죠. 밭에 가야지. 예, 예. 그러면 밭에 한번 바람도 쐴 겸 한번 가지 뭐. 아니 뭐 그러면은 내가 이 집 딸이야. 근데 여기 오면은 그거 반드시 시켜, 알아야 돼. 며느리가. 일은 좀 해야 돼. 이 집 딸이라고. 딸인데 그래도 친정에 오모처럼 왔으니까 그래도 일은 해야지. 명절 때니까. 알았어 그럼. 오늘만 예외로. 엄마가 안 계셔서 끝발이 떨어져. 엄마가 안 계셔. 엄마가 계셔야 끝발이 있는데.